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네, 고향에서 가족들 만나시고 또 장거리 운전하셔서 지금쯤은 거의 귀가를 다 하셨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일 또 출근입니다. 컨디션 잘 조절하셔서 한 주 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성현의 음악 산책. 오늘은 교회 한국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하이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음악은 하이든이 작곡한 오라토리오 4악이라는 대작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나오는 지금 합창이 예,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하이든은 위대한 작곡가였습니다. 교향곡을 수없이 작곡해서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 사진이 작아서 카메라에 가까이 대어 보겠습니다. 네, 하이든의 초상화가 되겠습니다. 이 초상화를 보면은 1785년에 그린 초상화가 되겠습니다. 네, 보기에는 상당히 날카롭게 생기고 근엄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굉장히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네, 하이든은 1732년에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서 1809년에 사망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로라우라고 하는 대장간의 집안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하이든은 3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었습니다. 그의 형제들 모두가 다 음악적 재능이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차르트처럼 음악을 잘 아는 부모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마터면 하이든의 재능은 묻힐 뻔했습니다. 이 재능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면 대장장이로 평생을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하이든은 6세 때 당시 학교 선생님이었던 그의 친척이 음악적 재능을 발견하고서 하이든의 아버지를 설득한 끝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좋은 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에 데려가서 노래도 가르쳐주고 여러가지 악기 연주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이것은 하이든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큰 행운이었습니다. 2년 뒤에 두 번째 행운이 또 찾아왔습니다. 빈의 유명한 교회에서 오르간을 연주하는 선생님의 눈에 띄어가지고 이 선생님이 성당의 합창단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합창단에서 하이든은 10년 동안 노래를 부르면서 음악을 배웠습니다. 17세가 되었습니다. 변성기가 찾아와서 부득불 합창단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하이든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틈틈이 작곡 공부를 했습니다. 얼마 후 세 번째 행운이 또 찾아왔습니다. 당시 귀족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유명한 노래 선생님인 니콜라 포르포라라고 하는 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분을 만난 것이 큰 행운이었습니다. 하이든은 그의 반주자로 일하면서 많은 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 귀족들부터 재능 있는 젊은 음악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하이든은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이든이 29세가 되던 해인 1761년 헝가리의 귀족 후작인 에스테르하지 집안의 부학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동안 그의 음악적 재능은 화려하게 꽃을 피울 수가 있었습니다.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던 에스테르하지 후작이 자신의 궁정 악단을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든은 그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통해서 많은 작품을 창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이든은 평생 100곡 이상의 교향곡을 작곡하고 70여 곡의 현악 사중주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든은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교향곡을 작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 악기별로 악보를 다 그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든은 왜 그토록 교향곡을 좋아했을까요? 하이든은 이것은 교향곡이야말로 고전주의의 이상이다. 즉 균형과 조화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 형식이기 때문에 교향곡을 좋아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향곡이라는 것은 소나타로 된 곡을 관현악이 연주할 때 심포니 교향곡이라고 합니다. 이 심포니는 보통 4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악장은 빠르게 합니다. 2악장은 느리게 합니다. 3악장은 또 충곡으로 들어갑니다. 4악장은 또 빠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4악장이 굉장히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네 고전파 음악의 대표적인 음악 양식이 되겠습니다. 하이든의 교향곡은 또 아주 재미있는 이름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고별, 놀람, 시계, 사냥 뭐 많은 이름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이든이 붙인 것이 아니고 후세 사람들이 붙인 것이 되겠습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하이든은 너무나 많은 교향곡을 작곡해서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대로 이름을 붙이다 보니 이런 재미있는 이름들이 붙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하이든의 명성은 대단했다고 합니다. 청년 베토벤이 찾아와서 음악을 배우다 갔습니다. 또 영국에 바이올린 연주자 잘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이든의 명성을 듣고 하이든을 영국 런던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93번부터 교향곡 104번까지 12곡을 작곡해서 이 교향곡을 이 12곡을 잘로몬 교향곡이라고 부릅니다. 핸델과 마찬가지로 영국 사람들은 하이든을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하이든도 영국에 귀화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하이든은 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하이든은 영국에 머문 덕분에 큰 음악적 업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핸델이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작곡한 것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천지창조라는 오라토리오를 만들었습니다. 또 지금 음악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라토리오 4개를 작곡했습니다. 또 업적으로는 영국 국가를 당시 보고 돌아와서는 오스트리아 자기 모국의 국가를 작곡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현재 독일 국가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불러보면 이렇습니다.
하는 곡이 되겠습니다. 교회 찬송가에도 이 곡이 나오고, 여러분들께서 러시아 월드컵 때 우리 한국하고 독일하고 축구할 때 아마 독일 국가가 장중하게 나오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현재 독일 국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든은 나폴레옹이 빈을 침공하기 직전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네, 하이든의 성품은 참 온화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인품이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위 사람들에게는 절대 순종했습니다. 동료와 갈등도 일절 없었다고 합니다. 예의가 바르고 굉장히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아버지같이 자상하다고 해서 파파 하이든이라는 그런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고전음악 고전음악 하는데 정말 고전음악의 획기적인 엄청난 음악적 업적을 쌓은 하이든이야말로 교향곡의 아버지요. 고전음악의 아버지라고 해도 손색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빈 고전파 하면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이 세 사람을 빈 고전파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추석 연휴도 끝나고 또 한 주를 새로 시작하면서 하이든이 교향곡과 현악합주곡을 현악사중주곡을 많이 작곡했으므로 네, 이 곡 중에서 하나를 또 골라서 감상하시고 또 추석 연휴 멋진 한 주를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장성현의 음악산책 교향곡의 아버지 프란츠 요세프 하이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